오늘 오전 서산 대산공단 화학공장에서 갑자기 수차례 폭발음과 함께 검은 분진이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회사 측은 가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그을음이 분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염물 제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내 LG화학 공장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곧바로 불기둥이 수차례 뻗어나옵니다. 굴뚝에서 발생한 시커먼 분진들이 인근 마을을 그대로 덮치면서 모내기가 한창인 눈에는 온통 검은 찌꺼기로 뒤덮였습니다. 갑작스런 분진 습격에 농민들은 모내기도 포기한 채 대피했고 밭에 있는 작물들도 잎사귀마다 검댕이가 늘어붙어 제대로 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진 피해를 입은 곳만 인근 5개 마을 100여 가구, 오염 제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입니다. 농산물 같은 것을 누가 안 사갑니다. 이게 솔직히 이런 걸 안 하고 싶어. 저는 숨기고 싶어. 왜? 농산물을 못 팔아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도 농사를 지어서 이게 어떻게 할지 정말 우리들은 막막하다 이겁니다. 사고가 나자 공장 관계자와 서산시 등에서 나와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료 채취를 통해 농작물 유해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공장 측은 잔여가스 처리 과정에서 갑자기 카본의 압력이 커졌고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배출되는 과정에서 소음과 검은 분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본 가루는 EV 공장 원료인 에틸렌이 분해되어 탄소만 존재하는 물질로 연탄이나 연필심과 동일한 성분으로 유해성은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현황 파악 중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사고 공포에 분진 피해까지 발생하자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이 밀집한 서해안 주민들은 인체 위험에 대한 정확한 실태부터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